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김타치입니다. 샤오미에서 미패드 4가 나왔어요. 이전작인 미패드 3는 사실 큰 인기를 못 얻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AP 문제 굉장히 심했었죠. 그리고 뭐 여튼 중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신뢰를 못 얻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 제품 무시 못 합니다. 이번에 미패드 4도 가격은 그대로 동결이 됐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AP 업그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 미패드 4는 훨씬 깔끔해졌어요. 아래 홈 버튼이 없죠. 카메라는 앞뒤 하나씩 있는데 후면 카메라가 1300만 화소, 조리개 2.0이에요. 조리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최대 FHD, 그래야 30프레임까지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전면은 500만 화소, 그리고 조리개 역시 2.0, 얼굴 인식 기능 카메라가 있습니다. 홈 버튼이 없기 때문에 미패드 4는 지문 인식이 아니고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해야 돼요. 뭐 얼굴 인식률은 뭐 실제 나와봐야 알겠죠?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디스플레이는 8인치 FHD 화질이에요. 16대 10의 비율로 가로가 일반적인 16대 9보다 살짝 넓어요. 저는 손이 작지만 8인치면 일반적인 남자 손 안에 딱 들어오긴 하겠네요. 배터리는 6000mAh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고속 충전이 안 된다고 해서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진짜 업그레이드 된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AP예요. 이전에는 미디어텍 프로세서를 썼는데 이제는 스냅드래곤으로 바꿨다고 해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게임은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와이파이 모델 3기가 램과 32기가가 제일 싼데요. 한 19만원 정도. LTE 모델 4기가 램이랑 64기가 저장소를 가진 모델은 약 26만원 정도입니다. 지인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야 된다 였습니다. 지금 이제 6월 25일 날 바로 발표를 하고 나서 예약 판매를 하고 6월 말쯤에 이제 배송이 시작된다고 해요. 아마 Q10 같은 곳에서 직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몇만 원더 붙어서 올 겁니다. 결국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로 요 정도 성능, 그다음에 디자인 정도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뭐좀큰 내비게이션 쓸 거면은 뭐 LTE 버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이런 뭐 IT 전자기기 제품 뭐 뿐만 아니라 리뷰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타치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요즘에 뭐 이렇게 집에서도 리뷰하고 밖에서도 리뷰 좀 시작을 했는데, 재밌어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